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식인훈련 영등포센터 센터장 이양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굴절검사 후에 양안균형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안균형검사는 실제로 단안의 시력이 최대 교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해야 되냐면은 양안시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르투상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한쪽 눈의 PD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 얼굴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르투상의 PD를 조정을 해서 좌우에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조절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안에 운무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양안의 운무는 같이 0,50에서 0,75 정도를 조정해주면 되는데요. 플러스 방향으로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광을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표가 보이시죠?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줄의 시표가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시력표가 크고 우측에 있는 시력표가 작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측 눈에는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시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좌측 눈에는 아래 있는 시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광 필터를 이용해서 오른쪽과 왼쪽 눈에 격벽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보이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표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면 쉽게 좌우의 선명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시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선명도가 비슷한지 아니면 한쪽이 더 선명한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아래쪽 숫자가 좀 선명해 보입니다. 자, 아래 시표가 좀더 선명하신가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선명한 쪽을 좀더 플러스 방향으로 도수를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 줄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선명도가 좀 어떠신지.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네, 비슷해졌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에 다시 운무를 걸었던 아까 0.5의 디옵터를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명하시죠? 네, 잘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 교정 시력, 아까 이제 ML 값으로 단안 최대 교정 시력을 검사했었죠. 거기서 이제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1.0의 시표를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선명도하고 왼쪽의 선명도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게좀 어떠세요? 오른쪽과 네, 왼쪽. 비슷하게 1.0 10초 차이 보입니다. 예, 비슷하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운무를 했을 때는 이제 조절을 밸런스를 맞춰준 상태고요. 자, 운무를 제거하고 지금 다시 시력표를 봤을 때 양안이 비슷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좌우의 균형 검사가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얼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양안 조절 균형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